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사흘간의 어린이날 황금 연휴가 이어지며 강원도에 반짝 관광 특수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강원도 내 대부분 호텔과 리조트가 숙박 예약을 마감했고 서울에서 강릉과 동해까지 이어지는 KTX 역시 4일까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은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강원도 내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5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5일 오후부터 8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실제 관광객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릉 경포해변까지 바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생겼습니다. 터미널이 아닌 주요 관광지 직행 노선이 생긴 건 처음인데 지난해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포해변 일대 관광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강릉 경포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립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탄 관광객들이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닌 강릉 경포해변까지 곧바로 온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강릉 터미널에 도착하면은 뭐 짐도 들고 내려서 다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해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서울 출발 기준 오전 6시 첫 차부터 11시 막차, 경포해변 출발 기준으론 오전 10시 40분 첫 차부터 오후 4시 막차까지 하루 4번 왕복 운행합니다. 요금은 서울에서 경포해변까지 25,200원으로 기존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구간에 비해 600원 비쌉니다. 경포 산불 직후인 지난해 5월 버스업체가 이 노선을 제안했는데 꼬박 1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강릉시의 동의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터미널이 아닌 관광지로 직접 가는 노선은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 5월에 국토부 인허가 신청을 하였고 올해 2월에 인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관광지로 들어오는 첫 번째 노선이기 때문에 고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시와 경포 일대 상인들은 코로나19와 지난해 산불로 어려워진 지역 관광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포 산불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분의 관광객이라도 더 강릉을 찾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서울 경포 해변 노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선으로 자리 잡기를. 업체 측은 다음 달 시간과 버스 종류가 변경될 수 있다며 사전에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봄볕이 따가워지면서 강원도 곳곳에서는 모내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풍년을 기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계속 떨어지는 쌀값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논에 아침부터 강한 봄볕이 스며듭니다. 모내기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푸릇한 싹이 나란히 자리를 잡습니다. 춘천에서 재배된 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만 생종 삼광벼입니다. 다른 품종보다 비나 바람에 강하고 병해충 발생이 적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에는 춘천의 대표 쌀, 소양강 쌀로 출하됩니다. 소양강 쌀은 단맛도 좋고 만생종 벼라 삼광벼가 수확량도 많고 우리 춘천 지역에는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춘천 지역 벼 재배 면적은 1,132헥타르, 생산 목표량은 7,800여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농민들은 풍년을 기원하면서도 쌀값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20kg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만 4천 원대에서 지난달 4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비료와 농약값, 인건비를 따지면 수확 이후에도 손해지는 게 많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수확량도 따져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가을에 추수를 했을 경우에 현저하게 사실 뭐 인건비 겨우 건질 정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멈출 줄 모르고 하락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그래도 풍년을 바라며 쌀값이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강릉 소롤미술관이 두 번째 전시로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미술가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번 작품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보관된 작품 54점을 한데 모은 건데요. 이준호 기자가 전시장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30개의 액자 내에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격자가 표현돼 있습니다. 미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고 아그네스 마틴이 지난 1973년에 어느 맑은 날을 상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사색과 관념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그네스 마틴은 나무나 산과 같은 물체를 다양한 선과 격자를 활용해 추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개관 큐레이터로 참여한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명예관장 프란시스 모리스는 그녀의 작품에 동양의 사상이 녹아있다고 설명합니다. 아그네스 마틴과 비슷한 시기 추상미술을 그린 한국 화가 정상화의 작품도 강릉 소롤미술관에 함께 전시됐습니다. 정상화의 작품은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고령토 등을 말리고 꺾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격자를 만들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작품을 드러내고 외우고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그 작가의 평면 속에는 무한함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선보이는 소롤미술관은 이르면 10월부터 강릉시가 운영하는 공공미술관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초 강릉 교동 7구역을 개발한 민간아파트 시행사가 건립한 뒤 한 예술재단이 임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곳 소롤미술관은 현재 한국근현대 미술연구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데 이번 전시를 끝으로 운영권이 강릉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강릉아트센터가 8명에서 9명의 전담 조직을 꾸린 뒤 내년부터 새로운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 기획팀장을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 조직 구성인 학예 연구사 두 분과 또 큐레이터 두 분 그리고 시설팀 이렇게 해서 조직 구성이 준비 중에 있고요. 지난 2월 문을 연 뒤 석 달여 동안 모두 2만 7천여 명이 방문한 소롤미술관. 강릉을 대표하는 공공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건물이나 사무실 벽에 수직 정원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공간도 푸르게 꾸며져 치유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안의 한 벽면이 푸른 식물로 꾸며졌습니다. 답답한 사무실 안에서도 푸른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쾌적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안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벽에 수직으로 구조물을 세우고 실내 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들로 꾸민 바이오월, 이른바 실내 수직 정원입니다. 흙 대신 물을 사용한 수경 재배 방식으로 관리가 쉽고 병해 충도 거의 없습니다. 수직 정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는 시간당 9.4% 낮아지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은 55% 감소하며 실내 온도는 3도까지 낮아져 냉방비도 1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는 그 셀러리맨들에게 그 푸른 정원을 보여줌으로써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우울증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직 정원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식물을 재배 납품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직 정원이 미세먼지를 잡고 치유 효과를 거두고 일자리 사업으로도 활용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내 대형병원의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아산과 서울 아산, 울산대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산하 병원 교수들이 오늘 하루 휴진하고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아산과 울산대병원 교수 일부는 휴진에 참여하지만 강릉 아산병원 교수들은 현재까지 휴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과 원주 세브란스도 휴진 없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강원권 4대 대학 의대 정원이 현재 267명에서 391명으로 늘어나면 의대 합격선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현재 강원대와 가톨릭 관동대 각각 4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93명, 한림대 76명 등 모두 267명의 의대 정원이 내년이면 391명에 달하고 강원대가 2026년 추가 증원 계획을 밝히면 2026년 입시에는 432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강원권 의대 모집 인원은 강원권 고3 자연계열 수험생의 5%, 고2 자연계열 학생의 7%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 인재 전형이 크게 늘어나며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학원가의 분석입니다. 지난해 태풍급 강풍으로 전신주 주변 수목이 쓰러지며 발생한 강릉 산불 같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강원도 산불방지센터가 동해안 6개 시군과 함께 전력설비 주변 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수목 제거 사업은 현재까지 1,022그루를 제거했고 시군별로는 강릉 250, 속초 230, 고성 215, 양양 180, 동해 76, 삼척 71그루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을 타고 나무가 쓰러지며 송전선을 끊으면서 스파크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도내 지방의료원 5곳이 68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의료원 규모와 등급별로 200병상 이상 의료원인 원주의료원은 16억 원, 200병상 이하 의료원인 영월의료원 15억 원, 속초 삼척의료원 13억 원, 강릉의료원은 1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의료인력 인건비와 시설 장비 보강 비용, 진료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해광역공단으로 통합한 이후 막대한 재정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광해광업공단의 경영 상태는 3,11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순손실이 누적된 결손금은 3조 9,79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부채액은 2조 5,4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이 오늘 개장돼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강릉중앙 성남통합상인회가 주관하는 올해 야시장 주제는 맛있음이 가득한 친환경 그리고 눈과 귀가 즐거운입니다. 상인회는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문어 버터구이와 해돋이 밥게트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4 삼척 장미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가운데 삼척시가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벤트 참가자 모집 부문은 천만송이 장미가요제와 꽃길런 퍼레이드, 마음을 들여요 등 세 가지며 참가 희망자는 1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